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아들을 두고 있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중년 남성입니다. 제 아내가 15년 동안 저희 앞집 남자와 바람을 폈네요. 이놈들 지우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처음 시작부터 쓰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써야지 제 마음이 풀릴 것 같네요. 저는 원래 부산에 살았었다가 서울로 상경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별의 별꼴을 다 겪고 사람들과 마련한 회사였죠. 그러다가 경제가 안 좋을 시기에 저희 회사도 직격탄을 맞아서 결국 운영하던 회사를 18년 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지요. 도저히 서울에서는 사업을 계속 운영해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고 거래처도 다 끊긴 상황에서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더 작은 곳에서 초심으로 해보자 해서 옮겼습니다. 회사도 옮기면서 자연스레 집도 부산으로 옮겼지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성격이 굉장히 부침성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아내를 정말 정말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어딜 가든 아내를 데려가고 싶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보게 되면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반드시 데려와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대하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아내 성격이 굉장히 수줍고 말이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분위기도 좋게 하고 그래서 아내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렇게 아내는 부산에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만 믿고 왔기에 제가 이곳저곳 스포츠센터도 등록해주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없는 형편에 최대한 쪽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지역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는데 거기 같이 요가를 하는 여성분들이랑 조금 친해졌나봐요. 그러다 한 여성분이 저희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복도식 아파트인데 제일 끝집에 살았더라고요. 그 여성분과 제 아내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몇 번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안면을 익히고 어쩌다 보니 그 여성분의 남편분과 제 나이가 같다는 것을 알고 제 특유의 친근감과 부침성을 발휘해서 그 남편분과 제가 친해지고 일하고 나면은 맥주 한 잔도 같이 하고 그렇게 저를 기반으로 두 부부간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성분과 제 아내가 친하게 지내서 아내가 부산에서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더 자주 만나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사업이 주어져서 15년 전에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힘들었던 부산 생활 중 그나마 낙이 되었던 부부간의 만남과 친목이 서울에 가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서울 좋은 레스토랑에 부산 부부도 초대도 시키고 같이 스키장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울에 올라오니 바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여 그 후로 소식이 끊이졌습니다. 자주 안 보니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그 남자놈은 부산에서 제일 짱짱한 회사에 다니고 그놈 마누라, 그 여자는 미장원을 했습니다. 좀 잘 나가는 미장원인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제 마누라가 바람핀 놈이 그렇게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여유있게 사는 놈이라 친구 마누라도 건들고 15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친구 마누라와 바람을 피운 놈, 그 연놈들이 사람입니까? 저와 연락이 끊긴 그 사이에 그 15년간을 제 아내와 그 남자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마누라가 드폰을 어디가 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음모드라 전화해도 안 받고 본인이 밖에다 두고 온지 집에서 잃어버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뿌리 염색을 하고 마누라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집 들리기 전에 마트에서 섬유유연제 사고 동선이 그게 끝인데 집에 와서 씻고 밥하고 핸드폰 하려고 보니 핸드폰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트에서 나와서 친구한테 잘 들어가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이 사러 가기로 하고 마누라가 새벽 입에 갔다가 오면 오후에 같이 핸드폰 사러 가기로 했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누라 빨래통 뒤 구석에서 핸드폰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 사도 되겠다 좋아하고 마누라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문자가 엄청 많이 와있더리고요. 문자를 딱 누르니까 저장되지 않는 번호로 보고 싶다며 언제 부산 또 오냐고 하는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냐, 무슨 일 있냐에 그전 문자를 쭉 올려보니 둘이서 잤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수위 높은 대화에 부산에 어디가 중년들 만남에 맥하더라, 거기 한적하고 좋다라는 문자에 본인들의 그 부분 사진까지 보내면서 아주 문자로 생쇼를 했더라고요. 올려도 올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정말 저와 연락이 끊긴 15년간 그놈과 마누라가 무슨 정신으로 만났는지 정말로 정말 뇌가 터지는 듯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제가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도 안 하고 정말 몇 달 전까지 폴더폰을 쓸 정도로 핸드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뻔뻔하게 문자를 주고 받았던 것이 싶습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 온 그 번호를 쳐보니 옆집 남자의 이름이 딱 떴을 때의 충격이란 말도 못하죠. 그 문자 확인하자마자 아내 짐이란 짐은 싹 다 꺼내서 세 개의 캐리어에 다 담아버리고 아내가 오자마자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친정에 가있으라고 네가 무슨 일은 한지 다 알았으니 꺼지라고 소리쳤죠. 저는 무식해서 그냥 이성이고 뭐고 앞뒤 안 가리고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이더니 짐작을 했는지 본인 짐도 안 가지고 그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하며 알게 된 변호사 동생한테 아내 핸드폰을 주면서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핸드폰에 사진까지 증거자료가 있어서 이혼 증거로는 충분한데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소송 대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혼한다 하고 변호사 동생이 3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소송을 맡겼습니다.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혼 소송으로 제가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정말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정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여자에게 제가 주먹을 폭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냥 20대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그것도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 힘든 것도 다 참고 그렇게 광대처럼 헌신했는데 절 배신하다니 량 재판 길게 해서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싹 다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취미 생활 즐기고 본인 친정도 제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어디 한번 나 떠나고 사나 봐라. 재정적 지원이 싹 다 끊기면 그때서야 피눈물 흘리지 말고 그때는 나도 뒤돌아 없으니까 하고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그 바람난 놈. 3년간 부산에서 정말 죽마구 우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놈은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법이고 뭐고 싹 다 박살내려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아낸 그놈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들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가면서 그놈이 다니는 그 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싹 다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놈도 명예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한번 명퇴하지도 못하게 너도 한번 친구 잃고 명예 잃고 회사 잃고 싹 다 잃어버라는 식으로 제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회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소문내라고 싹 다 해놨습니다. 회사 임원들 뒤에 들어가서 그동안 쌓았던 네 업적들 싹 다 무너뜨려준다는 신보로요. 그렇게 친구들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놓고 친구들 중 한 명이 회사 단체 메일 주소를 주어서 제 메일로 그놈이 제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와 그놈이 직접 보낸 그놈의 그 말하기도 싫은 그 사진까지 싹 다 보냈습니다. 이런 놈이라고 그놈이 문을 열고 저를 보자 깜짝 놀라서 문을 닫으려는 거 제가 확 열어서 그놈 밖으로 끄집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팼습니다. 정말 원 없이 팼네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신고하려면 하고 하고 네 치료비에 쓰라고 하고 지갑에 있는 돈 싹 다 뿌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려서 트렁크에 있던 도색 스프레이 꺼내서 그놈 차에 불륜남이라고 크게 쓰고 돌아왔습니다. 저요? 저는 서울 가는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네요. 그런 짓을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알고 명예훼손의 폭력으로 고소까지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는 법보다는 정말 제가 그놈한테 벌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어차피 벌금 몇백 나올 텐데 저는 그거 내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놈은 명예와 쪽팔림 그리고 불륜이라는 꼬리표는 돈 주고도 못 대죠. 저는 그걸 원했던 것이었고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배신과 15년 동안 날 속인 그놈의 뒤통수. 그 배신감과 저의 화를 다 갚으려면 이건 아직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있을 소송과 그리고 살아갈 나날들 동안 평생 두고두고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는 아직 말 못했네요. 어느 정도 장리가 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참 인생 한치 앞을 모르네요. 저도 마음 추스르고 열심히 일하며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놈들한테 복수는 하되 제 인생까지 복수하는데 모조리 바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으니요. 전 이제 여기서 글을 줄이고 내일 있을 거래처 만남을 위해 일찍 잠들어야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사연자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그리고 얼마나 화나고 배신감이 들었기에 부산까지 적적 찾아가 그렇게 응징을 했는지 정말 꼭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아들님과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불륜은 한 사람이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짓인 것 같네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사이다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아들을